세계 당구의 별들이 이곳 구리에 모였습니다. 2015 구리 세계 3쿠션 당구 월드컵 Q라운드 B조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캐스터 조진성입니다. 오늘 김규식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2015 구리 세계 3쿠션 당구 월드컵 이제 Q라운드 B조 경기 조재호 선수와 정치민 선수의 경기를 저희가 준비해놨습니다. 이 두 선수의 경기 보내드리기 전에 먼저 대회 개요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9월 7일부터 13일까지 펼쳐진 이번 대회고요. 대한민국 구리에 있는 구리시 체육관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세계 캐롬연맹 UMB에서 주최를 해주셨고 아시아 캐롬연맹 ACBC에서 주관을 해준 이번 대회 정말 대단한 선수들이 많이 나왔고 또 대단한 경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보내드렸던 경기에서 에드리펜 선수 에버리지 4를 기록하면서 엄청난 공격력을 또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오늘 또 조재호 선수 또 정치민 선수의 경기도 또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경기 방식 살펴보면요. 현재 Q라운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Q라운드는 이전 PQ라운드, PPQ라운드, PPPQ라운드와는 다르게 40점제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본선 32강으로 가는 마지막 예선 라운드인데요. 19개국에서 149명의 선수가 출전을 했는데 이제 이번 Q라운드를 거쳐서 마지막 32명만 남게 돼 있습니다. 예. 자, B조 선수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조재호 선수와 김현석 선수, 대한민국 선수들끼리 이제 포진이 돼 있고, 그리고 정치민 선수, 이 베트남 선수인데, 오늘 경기를 펼칠 조재호 선수, 정치민 선수, 조재호 선수 1승, 그리고 정치민 선수는 1패. 일단 조재호 선수 굉장히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선수가 두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한 경기를 펼쳤고요. 그 패자였던 김현석 선수와 정치민 선수가 경기를 펼쳐서 정치민 선수가 1패를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대한민국의 조재호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뭐 조재호 선수 너무나 익숙한 선수, 슈퍼맨 조재호 선수가 오늘 과연 어떤 경기를 펼치게 될지. 자, 올해 있었던 호치민 월드컵에서는 3위를 차지했고 작년 이스탄불 월드컵에서는 우승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자, 김현석 선수에게 40대 31로 승리를 거두면서 현재 B조 1승 거두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에 맞서는 베트남의 정치민 선수입니다. 2013년 구리 세계 3쿠션 당구 월드컵에서 93위를 차지했고요. 자, 뭐 PPPQ 라운드부터 이 선수는 거쳐서 올라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선 1라운드부터 사실 지금까지 거쳐오면서 전승으로 올라왔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레버리지가 아주 좋은 선수는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작년도 월드컵에 출전했던 그 내용보다는 훨씬 더 좋은 기록으로 승승장구하고 올라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 Q라운드를 치르면서 김현석 선수에게 지금 1패를 당한 상태인데요. 과연 조재호 선수와의 경기에서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예. 분명히 지난번보다 실력이 늘어서 온 정치민 선수고요. 그리고 이에 맞서는 대한민국의 슈퍼맨 조재호 선수가 뱅킹으로 오늘 경기를 출발했습니다. 조재호 선수의 촉으로 오늘 경기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운영에는 유지현 심판이 활약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조재호 선수의 촉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배치도 나쁘지 않을 듯. 자, 완벽한 뭐 포지션 플레이가 됐다고 봐야 되겠죠? 예. 밀어내치기. 연속 득점. 2점. 노란색 공을 건져냈습니다. 이번 대회 아시아 선수들이 많이 참가를 했고 그 중에서 이제 또 베트남 선수, 우리나라 빼고 이제 베트남 선수들의 선전이 또 눈에 띄었는데요. 조재호 선수와 정치민 선수의 경기입니다. 굉장히 자신감 있는 공격이었죠? 예. 키스 맞았고요. 그리고 성공. 바쁜한 출발 보이고 있는 조재호 선수입니다. 조재호 선수의 공격력은 뭐 이미 정평이 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수구의 움직임이 조금은 빠른 듯한 출발이 있지만 계속해서 포지션 플레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돌아 나와서 성공. 자, 뭔가를 조절하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툭툭 쳐나가는데도 마치 자석에 이끌려 가듯이 득점이 예. 되는 장면이 조재호 선수의 공격의 뭐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터벌도 짧습니다. 예. 왼손으로 아무래도 신장이 조금 작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조재호 선수의 경우에는 왼손 연습이 충분히 돼 있어야지만 신장이 큰 선수들과 겨룰 때 그 불리함으로 작용하는 그런 것들을 커버할 수 있겠죠. 완벽했습니다. 왼손잡이처럼 성공을 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치네요. 인터벌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정확도까지. 이게 연속 득점 이어가는 선수들이 뭐 장면들 많이 보지만 조재호 선수는 유독 빠르게 점수를 올리는 것 같아요. 네. 예, 체감상. 거의 뭐 기계처럼. 예, 예. 자, 그래서 또 가장 많은 팬층을 확보하고 있는 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 지금도. 자, 8점을 치는데 뭐 1, 2분밖에 걸리지 않는 예.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조재호 선수의 시선이 위아래로 한번 왔다 갔다 하면 바로 공격이 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한번 스캔하면 바로 계산이 끝나버립니다. 키스 빠졌죠? 예.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네. 그리고 성공. 첫 번째 이닝부터 9점 연속 득점입니다. 다시 한번 또 쉽게 칠 수 있는 뒤돌려치기 형태 나왔죠? 전혀 키스의 염려가 없기 때문에 편안하게 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이닝부터 10점. 야구에서는 뭐 다득점을 하면 빅이닝이라는 표현을 예, 쓰지 않습니까? 예. 당구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첫 이닝부터 빅이닝을 만들어내는 그런 조재호 선수의 모습인데 이제는 뭐 물론 개인전이긴 합니다만 이 월드컵을 보고 있으면 국가 간의 대항 같은 그런 느낌도 있다 예. 보는 입장에서 정말 든든합니다. 11점입니다 지금 첫 이닝이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또 한번 포지션 플레이가 쉽게 됐죠. 예. 두껍게 눌러놓고 키스 타이밍 빼내고 각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 2점 연속 득점. 지금 점수 옆에 이 흰 공 안에 있는 게 이제 연속 득점이지 않습니까? 네. 점수와 연속 득점 똑같습니다 지금. 예. 주특기죠. 네. 횡단. 네, 그렇습니다. 성공. 예. 지금 잘못한 게 없습니다. 뱅킹에서 진 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벌써 점수가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자, 느리게 진행이 되면 충분히 가능한. 잘못 맞았네요. 아, 정말 아깝네요. 예. 굉장히 쉬운 배치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저렇게 느린 속도로 코너까지 깊숙하게 들어가야지만 되는 공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어렵다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조재호 선수에게는 쉬운 공이었다는 뜻이었는데 네. 아깝습니다. 그래도 첫 이닝 끝났는데 13대 0입니다. 주영치민 선수의 첫 번째 공격. 횡단으로 성공입니다. 특이하게 정치민 선수가 붉은색 계열의 셔츠를 입고 나왔죠. 예. UMB 규정에 이 셔츠의 색깔이 단색 셔츠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 그동안 흰색과 까만색이 줄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렇게 컬러풀한 색깔이 조금 어색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다양한 색깔을 입을 수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럼 1점. 그런 부분에서도 이렇게 조금씩 또 변화를 주는군요. 그렇죠. 너무 어두운 계열보다는 조금은 또 이 컬러풀한 색깔이 조화를 이루면서 분위기가 밝아지는 것도 한 번쯤 생각해보면 뭐 좋은 모습이 아닐까라는 예. 생각도 드는데요.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첫 이닝 13점을 뽑아냈던 조재호 선수. 자, 네. 일단 득점 성공. 생각보다는 까다로운 위치였는데 너무 편하게 득점이 되니까 쉬운 공처럼 느껴지는 그런 장면이었죠. 예. 아, 예. 조재호 선수가 치면 쉬워 보입니다. 일적구를 맞추고 나서 수구의 움직임이 느려지면 길게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는 배치였는데 적절한 당점과 또 속도로 해결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뒤에 돌려치기로 연속 득점 성공. 조재호 선수 경기 일 때 더 이렇게 관중분도 많고 확실히 팬층이 두텁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돌리기. 연속 득점. 와, 아, 진행 빠르네요. 예. 네. 굉장히 신중하게 치는 선수들 그리고 인터벌이 긴 선수들이 있는가 하면 조재호 선수처럼 이렇게 짧게 치는 선수 조재호 선수가 치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지금 빠릅니다. 17점을 제가 항상 좀 5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 느낌. 아, 또 들어갑니다. 에버리지 9입니다. 9. 자, 월드컵의 이 베스트 게임 기록. 아, 제 기억으로는 8이닝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에버리지 5점. 조대호 선수가 그걸 깰 것 같은 느낌이 조심스럽게 드는데요. 예. 그 정도로 진행이 지금 빠릅니다. 아. 자, 너무 좀 너무 앞서갔나 봅니다. 자, 그래도 13점 연속 득점 이후에 5점 연속 득점 하면서 18점 단 두 이닝 만에 기록을 한 점수고요. 이제 정치민 선수의 두 번째 이닝. 돌질 않았네요. 공타입니다. 다시 조재호 선수의 차례. 오늘 정치민 선수는 너무나 빠릿빠릿한 조재호를 만났습니다. 조재호 선수의 세 번째 이닝. 대회전 짧게. 예. 아주 간결하게 성공시키는 모습이고요. 자, 정치민 선수가 예선을 거치면서 사실 예선 1라운드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해창 선수라든지 고경남 선수를 상대로 물론 아주 좋은 기록은 아니지만 2승을 거두고 올라온 선수거든요. 네. 조재호 선수가 이런 빠른 득점 그리고 완벽한 공격력이 아닌 어떤 경기 운영에 말리는 현상이 나타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경기 초반에 뭐 완전히 압도하고 있습니다. 예. 이 뭐 지금은 뒤돌리치기 또 들어가고요.
가끔 뭐 월드컵은 아닙니다만 이 초구를 양보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조재호 선수 초구를 잡은 그 이점을 확실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설치된 테이블의 상태가 천이 새거기 때문에 굉장히 미끄러운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는 공의 왁스기가 전혀 없고 완벽하게 물로 닦아낸 상태인데도 그 미끌림 때문에 초구 컨트롤 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선수들이 많이 초구를 양보하거나 또 하는데 요즘은 사실 이 경기를 완벽하게 선수들이 적응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놓기 때문에 초구를 양보한다. 이 월드컵에서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예.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조재호 선수가 뭐 이번에는 뱅킹으로 따는 거지만 만약에 지영팀 선수가 양보를 했는데 이랬다라고 한다면 정말 위험한 일이었겠죠. 지금 공을 대회전을 저렇게 과감하게 시도할 수 있다. 정말 대단한데요. 너무 빠릅니다. 조금 한 템포 숨을 죽여줬으면 좋겠는데 예. 또 선수의 입장에서는 그 자기 리듬을 계속 가져가야 그렇죠. 되기 때문에 예. 지금 그런 걸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죠. 예. 벌써 또 5연속 득점입니다. 어느덧 5연속 득점이에요. 자, 뭐 아주 편하게 연습은 실전과 같이 예. 그리고 실전에서는 연습과 같이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게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 마치 그냥 뭐 클럽에서 연습하는 것 같아요. 지금 공 치는 모습이. 지금 3이닝 만에 20점 넘었고요. 이제 이거 끝나면 예 휴식 시간이 주어지는데 조재호 선수 지금 에버리지 8입니다. 예. 너무 담담하게 얘기하나요? 예. 하지만 그게 사실이고요. 옆돌리기. 투쿠션에서 좀 밀렸나요? 아 그렇군요. 아하. 아, 벌써 브레이크 타임이에요. 놓치지 않게 가방을 들고 나가는 조재호 선수의 모습입니다. 그러네요. 네. 주영치민 선수는 한 점만 지금 낸 상태고요. 이렇게 네, 브레이크 타임입니다. 잠시 후에 두 선수의 경기 이어드리겠습니다. 자, 세 개의 당구의 별들이 이곳 구리에 다 모였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조재호 선수라는 별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자, 지홍치민 선수의 반격입니다. 이제 브레이크 타임 끝났고 끝난 이후에 지홍치민 선수의 차례. 네, 성공. 자, 24-2. 공형태가 쉽지 않네요. 빨간 공을 공략해서 비껴치기라든지 비껴치기 시도하는 것 같은데요. 네. 네, 많이 밀리고 말았습니다. 예. 바로 맞으면서 실패 한 점이었습니다. 예, 조재호 선수의 차례. 생각보다 까다로운 위치라고 봐야 되겠죠? 예. 돌려치기. 아, 너무 깊네요. 네. 빗길. 하나 빠져나갔습니다. 저렇게 코너링이 급하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조금만 자연스럽게 도는 상황이었으면 또 한 번 무조건 득점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코너에서 굉장히 회전이 많이 살아있던 관계로 급하게 돌아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 오늘 경기 첫 번째 공타였군요. 조재호 선수. 지영치민 선수. 조재호 선수의 공격이 잘 풀리면서 초반 다득점으로 큰 스코어 차로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다가 정신민 선수가 공격하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공하는 모습.
빨간 공의 위치를 잡기 위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시도를 했습니다만 빨간 공의 위치가 편하게 쓰지는 않았네요. 예. 지금과 같은 빗겨치기를 길게 세워친다. 회전을 역회전을 준다든지 어떤 방법, 아주 특이한 방법을 쓰지 않으면 불가능한 상태였거든요. 지금은 공 선택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조재호 선수의 차례. 돌리기 맞았습니다. 생각보다는 좀 두껍게 맞았어요. 일적부가 지금보다 조금만 얇은 두께로 맞았다면 공의 움직임도 훨씬 수월했을 텐데 득점이 되긴 했습니다만 약간은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예. 점. 다시 한번 옆으로 치기. 두께가 또 얇았네요. 예. 네. 얇게 치려고 했던 건 사실이죠. 사실 쿠션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두껍게 칠 수가 없었고 얇게 치면서 회전을 이용한 그런 각도를 만들어내려고 했는데 생각과 다르게 진행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 주영치민 선수의 차례입니다. 성공. 한 점 추격. 치기 공격 깔끔하게 회전력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성공시키는 모습이었고요. 예. 얇은 두께 선택이 돼야 되겠죠. 아래쪽 공을 끌어쳤네요. 예. 네. 실패입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처럼 키스를 빼기 위해서는 두껍게 쳐야 될 수밖에 없었는데 두껍게 쳤을 때 마지막 3 쿠션에서 회전이 많이 이용된다 그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예. 겨냥하는 모습만 보고는 사실 빨간 공이 왼쪽으로 아주 얇게 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완전히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조재호 선수의 차례. 두 번째 공타를 기록하는 조재호 선수였고요. 지영치민 선수의 차례. 네. 그렇지기. 따라오는 지영치민. 공 아래로 내려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두꺼운 두께로 밀어치는 모습 인상적이죠. 예. 자, 이런 정도의 능력이라면 뭐 충분히 이 선수가 어떻게 예선 통과를 했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른쪽 회전을 줬기 때문에 조금만 얇아도 흰 공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키스의 염려가 있는 배치였거든요. 잘 빼내면서 성공을 했습니다. 옆 돌리기 길게. 다시 한번 옆돌리기 치겠죠? 예. 포지션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영치민. 어떤 선을 확인하지 않고 바로 엎드려서 친다라는 건 이 선수가 저런 공을 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사용한다라기보다는
사구를 치는, 그러니까 원쿠션의 위치, 투쿠션의 위치를 그때그때 내 마음대로 조절을 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예. 자, 지금과 같이 공이 배치가 됐을 때는 어떤 선을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자, 얇은 두께로 치고 나갈 때는 어떤 선을 확인을 하고, 아래쪽에서 끌어치는 형태라든지 그런 것들은 자신의 감각을 이용하고, 자, 그런 모습이 좀 구분이 되네요. 예. 자, 주영치민의 이번 이닝은 넉점이었습니다. 조재호 선수를 상대하기에는 약간 부족하긴 합니다만, 조재호 선수가 또 경기 후반에 경기가 잘 풀리지 않을 때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예.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이미 큰 스코어 차이로 기선을 잡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무난하게 조재호 선수의 승리를 점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 조재호 선수는 현재 1승을 거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진출 유력하고요. 지금도 승기를 많이 가지고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격력이 좋은 선수로 따져본다면 뭐 조재호 선수를 비롯해서 프레드릭 부드롱, 뭐 타이푼 선수, 야스퍼스 선수, 산체스 선수 뭐 굉장히 많은 선수가 있습니다만, 네. 아, 그 중에 이 편차가 좀 심한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조재호 선수가 자, 이기는 경기에서 완벽한 경기력을 보였다가 지는 경기에서 1점대 초반으로 경기를 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을 따져본다면 조재호 선수가 지금 많이 앞서 있긴 합니다만 경기 초반의 집중력을 다시 한번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영지민 선수 차례. 조재호 선수는 단타였습니다. 네, 성공. 완전 만회 정치민. 점점 따라오는 정치민. 뱅크샷. 이게 빠졌네요. 통과해버렸습니다. 앞서 있는 조재호 선수의 차례. 초반에는 정말 3이닝 동안 26점을 몰아치면서 엄청난 공격력을 보였는데 잠시 소강상태 조재호 선수입니다. 하면서 성공. 난 한번 더 들어갑니다. 네. 예. 뭐 횡단샷은 뭐 조재호 선수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공의 움직임이 굉장히 경쾌합니다만 그런 걸 보기보다는 이런 횡단샷을 칠 때 일접구의 두께를 어떻게 선택하는지 그런 것들을 유심히 보셔야지만 아 조재호 선수의 횡단샷을 난 따라해본다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 예. 1, 갑니다. 들어갑니다. 30점 고지에 올라섰습니다.
조우재호입니다. 아, 조금 위험한 상황이었네요. 예. 정말 성공을 해냈고요.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고요. 또 공을 맞추는 템포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어떤 감이 딱 잡혔다는 뜻인데요. 초반에 무서웠던 조재호 선수 약간 중반에는 주춤했습니다. 아, 지금도 키스 빠졌고 그 감이 다시 온 듯합니다. 지금은 조금 애매한 그런 각도가 나왔어요. 예. 네. 키스를 빼기 위해서 굉장히 두꺼운 두께를 선택을 했거든요. 아, 이게 약간 키스가 났어요. 아, 났는데 들어가네요. 그러면서 짧은 각이 형성이 되면서 득점이 됐습니다. 예. 행운의 득점이군요. 아, 예. 저런 걸어치기도 정말 주저함 없이 시도를 하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공의 움직임이 아주 자연스럽게 밀리는 힘까지 작용을 하면서 곡선을 그리면서 득점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멋진 장면이었죠. 네. 별 힘들이지 않고 조재호 선수 성공을 했던 모습. 6연속 득점째입니다. 약간의 역회전을 이용해서 길게 세워치기인데요. 예. 아, 어허. 이건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예. 6연속 득점, 33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조영치민 선수의 반격. 오, 지금은 키스가 났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베트남 선수들이 월드컵에 참여했을 때 경기하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광적인 응원을 보이거든요. 자국 선수들에게. 예. 근데 바로 옆 테이블에서 또 응곤 인나인 선수와 김영곤 선수의 경기가 열리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베트남에서 참여한 선수들이 모두 또 그쪽에 가 있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또 조재호 선수는 조금 조용하게 경기를 예.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서 훨씬 더 또 조재호 선수에게 유리한 면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여기보다는 저 옆 테이블이 예, 베트남 이 팬들이 보기에는 좀 더 더 접전일까요? 그래서 그쪽으로 간 걸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 더 큰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예. 이쪽에선 점수가 크기 때문에 그래도 조영치민 선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연속 득점째. 그러면 오 맞지 않았습니다. 국내에서 열렸던 월드컵에서 사실 베트남 선수들이 반짝 스타들이 항상 출연을 했었거든요. 예. 아, 그래서 올해도 과연 어떤 선수가 그런 역할을 할 것인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작년에는 응면꼬 응면 선수가 굉장히 인상적인 경기를 펼치면서 공동 3위의 랭크가 됐었죠. 그 당시 강동웅 선수를 물리치고 올라갔던 그런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요. 이번에도 응면 선수는 또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를 참가를 했습니다. 조 선수는 공타였고요. 응웬과 응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음에 보내드릴 그 경기에 이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터키의 세미 세이기네어 선수와 함께 경기를 치르겠습니다. 다음 경기 예고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네요. 조영치민 선수도 공타, 양 선수 공타를 주고받았던 이번 이닝이었습니다. 9이닝은 양 선수 모두 공타였고 10이닝 조재호 선수의 공격으로 출발. 옆 돌려치기가 가능한 공이죠? 네.
직구의 움직임을 너무 빠르게 할 수 있는 얇은 두께만 아니었으면 뭐 지금처럼 편하게 득점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아, 담배씨가 좀 생각보다 까다롭네요. 연장기구를 사용하렵니다. 자, 가서 서보지도 않고 바로 판단을 하고 나왔습니다. 예. 그렇다면 노란공을 쳐서 길게 세워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지금 하는 상황. 아, 돌리기 형태로 한 번입니다. 큐의 길이가 저렇게 길어지면 사실 앞쪽에 브릿지가 굉장히 또 길어지지 않습니까? 아, 그렇게 됐을 때 정상적인 스트로크가 안 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만큼 또 훈련이 많이 돼 있다라는 뜻이겠죠. 예. 아주 깔끔하게 세워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원, 투, 쓰리로 이어지는 비껴치기 각도가 변화가 없도록 굉장히 느린 속도 예를 시도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큐 스피드 자체를 느리게 해서 너무 과하게 회전력이 이용되면서 그런 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모습, 저런 모습도 굉장히 인상적이죠. 뒤돌려치기. 아, 정말 깔끔하네요. 예. 지금 너무 편하게 득점이 돼서 그렇지 사실 저 각을 짧게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술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가볍게 해내는 모습이었어요. 회전을 많이 주고 원 쿠션에서 투 쿠션으로 갈 때는 길게 갔지만 거기서 다시 한번 회전력이 이용되면서 각이 점점 오그라드는 그런 형태로 짧아지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석점 남겨놨습니다. 조지호 선수 뒤돌려치기. 이번 뒤돌려치기 빠질 데가 없죠. 네, 지금도 진행이 굉장히 빨랐지만 원, 투, 투 쿠션에서 쓰리 쿠션으로 갈 때 속도가 줄어들면서 각이 급격하게 짧아지는 모습 보였죠. 예. 하단 당점을 잘 이용했다는 그런 뜻이겠죠. 아, 조지호 선수 다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두 점을 남겨놓고 있고요. 다시 뒤돌려치기. 또 성공. 한 점 남았습니다. 조지호 선수가 이번 샷을 성공하게 된다면 에버리지 4로 본인의 정규 이닝을 끝낼 수 있습니다. 자, 초구였기 때문에 정규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만 조지호 선수 아주 기분 좋게 자리에서 기다릴 수 있게 됐습니다. 에버리지 4네요. 지난번에 보내드렸던 경기에서 애드리 펜스 선수가 에버리지 4였지 않습니까? 네. 예. 아, 무려 공타가 세 번이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0이닝 만에 경기를 마무리하는 조재호 선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 자, 정시민 선수의 후구 일단 네, 들어갔고요. 초구 배치는 성공. 이번 샷 네, 들어가지 이렇게 않으면서. 경기가 끝났습니다. 예, 조재우 선수가 40대 13으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조재우 선수는 B조에서 2승으로 이제 진출 확정 짓게 됐습니다. 자, 강력한 우승 후보 조재우 선수의 무시무시한 공격력을 보여준 한 판이었죠. 예. 하이런 13점을 기록하면서 에버리지 4.0. 중간에 4이닝 동안 3득점에 그치면서 약간 불안한 모습을 보였지만 역시 또 경기 후반부에 경기를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5 구리 세계 3쿠션 당구 월드컵 이제 마지막 Q라운드 경기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경기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조진성, 김규식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앞서갔나 봅니다. 자, 그래도 13점 연속 득점 이후에 5점 연속 득점 하면서 18점, 단 두 이닝 만에 기록을 한 점수고요. 이제 정치민 선수의 두 번째 이닝
돌질 않았네요. 공타입니다. 다시 조재호 선수의 차례. 오늘 주영치민 선수는 너무나 빠릿빠릿한 조재호를 만났습니다. 조재호 선수의 세 번째 이닝. 내외전 짧게. 예. 아주 간결하게 성공시키는 모습이고요. 자, 주영치민 선수가 예선을 거치면서 사실 예선 1라운드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해창 선수라든지 고경남 선수를 상대로 물론 아주 좋은 기록은 아니지만 2승을 거두고 올라온 선수거든요. 네. 조재호 선수가 이런 빠른 득점 그리고 완벽한 공격력이 아닌 어떤 경기 운영에 말리는 현상이 나타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경기 초반에 뭐 완전히 압도하고 있습니다. 예. 이 뭐 지금은 뒤돌리치기 또 들어가고요. 가끔 뭐 월드컵은 아닙니다만 이 초구를 양보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조재호 선수 초구를 잡은 그 이점을 확실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설치된 테이블의 상태가 천이 새 거기 때문에 굉장히 미끄러운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는 공의 왁스키가 전혀 없고 완벽하게 물로 닦아낸 상태인데도 그 미끌림 때문에 초구 컨트롤 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선수들이 많이 초구를 양보하거나 또 하는데 요즘은 사실 이 경기를 완벽하게 선수들이 적응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놓기 때문에 초구를 양보한다. 이 월드컵에서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예.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조재호 선수가 뭐 이번에는 뱅킹으로 따는 거지만 만약에 주영치민 선수가 양보를 했는데 이랬다라고 한다면 정말 위험한 일이었겠죠. 지금 공을 대회전을 저렇게 과감하게 시도할 수 있다. 정말 대단한데요. 너무 빠릅니다. 조금 한 템포 숨을 죽여줬으면 좋겠는데 예. 또 선수의 입장에서는 그 자기 리듬을 계속 가져가야 그렇죠. 되기 때문에 예. 지금 그런 걸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죠. 네. 벌써 또 5연속 득점입니다. 어느덧 5연속 득점이에요. 자, 뭐 아주 편하게 연습은 실전과 같이 예. 그리고 실전에서는 연습과 같이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게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마치 그냥 뭐 클럽에서 연습하는 것 같아요. 지금 공 치는 모습이. 지금 3이닝 만에 20점 넘었고요. 이제 이거 끝나면 예 휴식 시간이 주어지는데 조재호 선수 지금 에버리지 8입니다. 예. 예, 너무 담담하게 얘기하나요? 예. 하지만 그게 사실이고요. 옆 돌리기. 투쿠션에 좀 밀렸나요? 아 그렇군요. 아하. 아, 벌써 브레이크 타임이에요. 놓치지 않게 가방을 들고 나가는 조재호 선수의 모습입니다. 그러네요. 네. 주영치민 선수는 한 점만 지금 낸 상태고요. 이렇게 네, 브레이크 타임입니다. 잠시 후에 두 선수의 경기 이어드리겠습니다. 자, 세 개의 당구의 별들이 이곳 구리에 다 모였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조재호 선수라는 별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자, 주영치민 선수의 반격입니다. 이제 브레이크 타임 끝났고 끝난 이후에 주영치민 선수의 차례. 네, 성공. 자, 24-2. 공형태가 쉽지 않네요. 빨간 공을 공략해서 빗겨치기라든지 빗겨치기 시도하는 것 같은데요. 네. 네, 많이 밀리고 말았습니다. 예. 바로 맞으면서 실패 한 점이었습니다.
조재호 선수의 차례. 생각보다 까다로운 위치라고 봐야 되겠죠? 예. 올려치기. 아, 너무 깊네요. 네. 빗길. 빠져나갔습니다. 아, 저렇게 코너링이 급하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조금만 자연스럽게 도는 상황이었으면 또 한 번 무조건 득점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코너에서 굉장히 회전이 많이 살아있던 관계로 급하게 돌아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 오늘 경기 첫 번째 공타였군요. 조재호 선수. 정지민 선수. 조재호 선수의 공격이 잘 풀리면서 초반 다득점으로 큰 스코어 차로 암을 유력하고요. 지금도 승기를 많이 가지고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격력이 좋은 선수로 따져본다면 뭐 조재호 선수를 비롯해서 프레드릭 부드롱, 뭐 타이푼 선수, 야스퍼스 선수, 산체스 선수 뭐 굉장히 많은 선수가 있습니다만 네. 아, 그중에 이 편차가 좀 심한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조재호 선수가. 자, 이기는 경기에서 완벽한 경기력을 보였다가 지는 경기에서 1점대 초반으로 경기를 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을 따져본다면 조재호 선수가 지금 많이 앞서 있긴 합니다만 경기 초반의 집중력을 다시 한번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영지민 선수 차례. 조재호 선수는 단타였습니다. 성공. 완전 만회 정치민. 점점 따라오는 정치민. 뱅크샷. 이게 빠졌네요. 통과해 버렸습니다. 앞서 있는 조재호 선수의 차례. 초반에는 정말 3이닝 동안 24점을 몰아치면서 엄청난 공격력을 보였는데 잠시 소강 상태 조재호 선수입니다. 하면서 성공. 난 한번 더 들어갑니다. 예. 뭐 횡단샷은 뭐 조재호 선수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공의 움직임이 굉장히 경쾌합니다만 그런 걸 보기보다는 이런 횡단샷을 칠 때 일접구의 두께를 어떻게 선택하는지 그런 것들을 유심히 보셔야지만 아 조재호 선수의 횡단샷을 난 따라해본다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 예. 길 갑니다. 들어갑니다. 30점 고지에 올라섰습니다. 조재호입니다. 조금 위험한 상황이었네요. 예.
성공을 해냈고요.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고요. 또 공을 맞추는 템포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어떤 감이 딱 잡혔다는 뜻인데요. 초반에 무서웠던 조재호 선수 약간 중반에는 주춤했습니다. 아, 지금도 키스 빠졌고 그 감이 다시 온 듯합니다. 지금은 조금 애매한 그런 각도가 나왔어요. 예. 네. 키스를 빼기 위해서 굉장히 두꺼운 두께를 선택을 했거든요. 아, 이게 약간 키스가 났어요. 아, 났는데 들어갔군요. 그러면서 짧은 각이 형성이 되면서 득점이 됐습니다. 예. 행운의 득점이군요. 아, 예. 저런 걸어치기도 정말 주저함 없이 시도를 하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공의 움직임이 아주 자연스럽게 밀리는 힘까지 작용을 하면서 곡선을 그리면서 득점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멋진 장면이었죠. 네. 별 힘들이지 않고 조재호 선수 성공을 했던 모습. 6연속 득점째입니다. 약간의 역회전을 이용해서 길게 세워치기인데요. 예. 아, 어허. 이건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예. 6연속 득점, 33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정치민 선수의 반격. 오, 지금은 키스가 났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베트남 선수들이 월드컵에 참여했을 때 경기하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광적인 응원을 보이거든요. 자국 선수들에게. 예. 근데 바로 옆 테이블에서 또 응고딘나인 선수와 김영곤 선수의 경기가 열리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베트남에서 참여한 선수들이 모두 또 그쪽에 가 있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또 조재호 선수는 조금 조용하게 경기를 예.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서 훨씬 더 또 조재호 선수에게 유리한 면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여기보다 세계 당구의 별들이 이곳 구리에 모였습니다. 2015 구리 세계 3쿠션 당구 월드컵 Q라운드 B조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캐스터 조진성입니다. 오늘 김규식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2015 구리 세계 3쿠션 당구 월드컵 이제 Q라운드 B조 경기 조재호 선수와 정치민 선수의 경기를 저희가 준비해놨습니다. 이 두 선수의 경기 보내드리기 전에 먼저 대회 개요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9월 7일부터 13일까지 펼쳐진 이번 대회고요. 대한민국 구리에 있는 구리시 체육관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세계 캐롬연맹 UMB에서 주최를 해주셨고 아시아 캐롬연맹 ACBC에서 주관을 해준 이번 대회 정말 대단한 선수들이 많이 나왔고 또 대단한 경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보내드렸던 경기에서 에드리펜 선수 에버리지 4를 기록하면서 엄청난 공격력을 또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오늘 또 조재호 선수, 또 정치민 선수의 경기도 또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경기 방식 살펴보면요. 현재 Q라운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Q라운드는 이전 PQ라운드, PPQ라운드, PPPQ라운드와는 다르게 40점제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본선 32강으로 가는 마지막 예선 라운드인데요. 19개국에서 149명의 선수가 출전을 했는데 이제 이번 Q라운드를 거쳐서 마지막 32명만 남게 돼 있습니다. 예. 자, B조 선수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조재호 선수와 김현석 선수, 대한민국 선수들끼리 이제 포진이 돼 있고 그리고 정치민 선수, 이 베트남 선수인데 오늘 경기를 펼칠 조재호 선수, 정치민 선수. 조재호 선수는 1승, 그리고 정치민 선수는 1패. 일단 조재호 선수 굉장히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선수가 두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한 경기를 펼쳤고요. 그 패자였던 김현석 선수와 정치민 선수가 경기를 펼쳐서 정치민 선수가 1패를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대한민국의 조재호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뭐 조재호 선수 너무나 익숙한 선수, 슈퍼맨 조재호 선수가 오늘 과연 어떤 경기를 펼치게 될지. 자, 올해 있었던 호치민 월드컵에서는 3위를 차지했고 작년 이스탄불 월드컵에서는 우승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자, 김현석 선수에게 40대 31로 승리를 거두면서 현재 B조 1승 거두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에 맞서는 베트남의 정치민 선수입니다. 2013년 구리 세계 3쿠션 당구 월드컵에서 93위를 차지했고요.
자, 뭐 PPP Q라운드부터 이 선수는 거쳐서 올라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선 1라운드부터 사실 지금까지 거쳐오면서 전승으로 올라왔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레버리지가 아주 좋은 선수는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작년도 월드컵에 출전했던 그 내용보다는 훨씬 더 좋은 기록으로 승승장구하고 올라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 Q라운드를 치르면서 김현석 선수에게 지금 1패를 당한 상태인데요. 과연 조재호 선수와의 경기에서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예, 분명히 지난번보다 실력이 늘어서 온 주영치민 선수고요. 그리고 이에 맞서는 대한민국의 슈퍼맨 조재호 선수가 뱅킹으로 오늘 경기를 출발했습니다. 조재호 선수의 촉으로 오늘 경기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운영에는 유지현 심판이 활약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조재호 선수의 초구 들어갑니다. 그리고 배치도 나쁘지 않을 듯. 자, 완벽한 뭐 포지션 플레이가 됐다고 봐야 되겠죠? 예. 돌려치기. 연속 득점. 이죠. 노란색 공을 건져냈습니다. 이번 대회 아시아 선수들이 많이 참가를 했고 그 중에서 이제 또 베트남 선수, 우리나라 빼고 이제 베트남 선수들의 선전이 또 눈에 띄었는데요. 조재호 선수와 주영치민 선수의 경기입니다. 굉장히 자신감 있는 공격이었죠. 예. 맞았고요. 그리고 성공. 가뿐한 출발 보이고 있는 조재호 선수입니다. 조재호 선수의 공격력은 뭐 이미 정평이 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수구의 움직임이 조금은 빠른 듯한 출발이 있지만 계속해서 포지션 플레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돌아 나와서 성공. 뭔가를 조절하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툭툭 쳐나가는데도 마치 자석에 이끌려가듯이 득점이 예. 되는 장면이 조재호 선수의 공격의 뭐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터벌도 짧습니다. 예. 왼손으로 아무래도 신장이 조금 작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조재호 선수의 경우에는 왼손 연습이 충분히 돼 있어야지만 신장이 큰 선수들과 겨룰 때 그 불리함으로 작용하는 뭐 그런 것들을 커버할 수 있겠죠. 완벽했습니다. 왼손잡이처럼 성공을 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치네요. 인터벌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정확도까지. 이게 연속 득점 이어가는 선수들이 뭐 장면들 많이 보지만 조재호 선수는 유독 빠르게 점수를 올리는 것 같아요. 네. 예, 체감상. 거의 뭐 기계처럼. 예, 예. 자, 그래서 또 가장 많은 팬층을 확보하고 있는 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 지금도. 자, 8점을 치는데 뭐 1, 2분밖에 걸리지 않는 예.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조재호 선수의 시선이 위아래로 한번 왔다 갔다 하면 바로 공격이 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한번 스캔하면 바로 계산이 끝나버립니다. 키스 빠졌죠? 예.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네. 그리고 성공. 첫 번째 이닝부터 9점 연속 득점입니다. 다시 한번 또 쉽게 칠 수 있는 뒤돌려치기 형태 나왔죠? 전혀 키스의 염려가 없기 때문에 편안하게 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이닝부터 10점.
야구에서는 뭐 다득점을 하면 비기닝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당구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첫 이닝부터 비기닝을 만들어내는 그런 조재호 선수의 모습인데, 아, 이제는 뭐 물론 개인전이긴 합니다만 이 월드컵을 보고 있으면 국가 간의 대항 같은 그런 느낌도 있지 않습니까? 예. 아, 보는 입장에서 정말 든든합니다. 아, 11점입니다. 지금 첫 이닝이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또 한번 포지션 플레이가 쉽게 됐죠. 예. 자, 두껍게 눌러놓고 키스 타이밍 빼내고 각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 2점 연속 득점. 지금 점수 옆에 이 흰 공 안에 있는 게 이제 연속 득점이지 않습니까? 네. 점수와 연속 득점 똑같습니다 지금. 예. 주특기죠. 네. 횡단. 네. 특기 성공. 예. 지금 잘못한 게 없습니다. 뱅킹에서 진 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벌써 점수가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자, 느리게 진행이 되면 충분히 가능한. 어! 아, 잘못 맞았네요. 아, 정말 아깝네요. 예. 굉장히 쉬운 배치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아, 저렇게 느린 속도로 코너까지 깊숙하게 들어가야지만 되는 공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어렵다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조재호 선수에게는 쉬운 공이었다는 뜻이었는데 네. 아, 아깝습니다. 아, 그래도 첫 이닝 끝났는데 13대 0입니다. 주영치민 선수의 첫 번째 공격. 횡단으로 성공입니다. 자, 특이하게 정치민 선수가 붉은색 계열의 셔츠를 입고 나왔죠. 예. 아, UMB 규정에 이 셔츠의 색깔이 단색 셔츠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 그동안 흰색과 까만색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아, 이렇게 컬러풀한 색깔이 조금 어색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다양한 색깔을 입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부분에서도 이렇게 조금씩 또 변화를 주는군요. 그렇죠. 너무 어두운 계열보다는 조금은 또 이 컬러풀한 색깔이 조화를 이루면서 분위기가 밝아지는 것도 한번쯤 생각해보면 뭐 좋은 모습이 아닐까라는 예. 생각도 드는데요.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첫 이닝 13점을 뽑아냈던 조재호 선수. 네. 일단 득점 성공. 생각보다는 까다로운 위치였는데 너무 편하게 득점이 되니까 쉬운 공처럼 느껴지는 그런 장면이었죠. 예. 아, 예. 오재호 선수가 치면 쉬워 보입니다. 일적구를 맞추고 나서 수구의 움직임이 느려지면 길게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는 배치였는데 적절한 당점과 또 속도로 해결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뒤돌 외치기로 연속 득점 성공. 조재호 선수 경기일 때 더 이렇게 관중분도 많고 확실히 팬층이 두텁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돌리기. 자, 연속 득점. 와, 아, 진행 빠르네요. 예. 네. 굉장히 신중하게 치는 선수들 그리고 인터벌이 긴 선수들이 있는가 하면 조재호 선수처럼 이렇게 짧게 치는 선수 조재호 선수가 치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지금 빠르네요. 17점을 제가 감상 좀 5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 느낌. 아,
또 들어갑니다. 에버리지 9입니다. 9. 자, 월드컵의 이 베스트 게임 기록. 아, 제 기억으로는 8이닝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에버리지 5점. 조대호 선수가 그걸 깰 것 같은 느낌이 조심스럽게 드는데요. 예. 그 정도로 진행이 지금 빠릅니다. 아. 아, 너무 좀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다가 정신민 선수가 공격하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응원의 모습. 빨간 공의 위치를 잡기 위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시도를 했습니다만 빨간 공의 위치가 편하게 쓰지는 않았네요. 예. 지금과 같은 비껴치기를 길게 세워친다. 회전을 역회전을 준다든지 어떤 방법, 아주 특이한 방법을 쓰지 않으면 불가능한 상태였거든요. 지금은 공 선택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조재호 선수의 차례. 돌리기 맞았습니다. 생각보다는 좀 두껍게 맞았어요. 일적구가 지금보다 조금만 얇은 두께로 맞았다면 공의 움직임도 훨씬 수월했을 텐데 득점이 되긴 했습니다만 약간은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예. 득점. 다시 한번 옆으로 치기. 두께가 또 얇았네요. 예. 네. 얇게 치려고 했던 건 사실이죠. 사실 쿠션에 붙어있었기 때문에 두껍게 칠 수가 없었고 얇게 치면서 회전을 이용한 그런 각도를 만들어내려고 했는데 생각과 다르게 진행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 정치민 선수의 차례입니다. 한 점 추격. 비껴치기 공격. 깔끔하게 회전력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성공시키는 모습이었고요. 예. 얇은 두께 선택이 돼야 되겠죠. 아래쪽 공을 끌어쳤네요. 예. 네. 실패입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처럼 키스를 빼기 위해서는 두껍게 쳐야 될 수밖에 없었는데 두껍게 쳤을 때 마지막 3 쿠션에서 회전이 많이 이용된다 그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예. 겨냥하는 모습만 보고는 사실 빨간 공이 왼쪽으로 아주 얇게 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완전히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조재호 선수의 차례. 두 번째 공타를 기록하는 조재호 선수였고요. 정치민 선수의 차례. 네, 그렇지기. 따라오는 정치민. 공 아래로 내려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두꺼운 두께로 밀어치는 모습 인상적이죠. 예. 자, 이런 정도의 능력이라면 뭐 충분히
아, 이 선수가 어떻게 예선 통과를 했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른쪽 회전을 줬기 때문에 조금만 얇아도 흰 공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키스의 염려가 있는 배치였거든요. 잘 빼내면서 성공을 했습니다. 옆돌리기 길게. 성공. 다시 한번 옆돌리기 치겠죠? 예. 포지션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정치민. 어떤 선을 확인하지 않고 바로 엎드려서 친다라는 건 아, 이 선수가 저런 공을 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사용한다라기보다는 사구를 치는 그러니까 원 쿠션의 위치, 투 쿠션의 위치를 그때그때 내 마음대로 조절을 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예. 자, 지금과 같이 공이 배치가 됐을 때는 어떤 선을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얇은 두께로 치고 나갈 때는 어떤 선을 확인을 하고 아래쪽에서 끌어치는 형태라든지 그런 것들은 자신의 감각을 이용하고 자, 그런 모습이 좀 구분이 되네요. 예. 자, 지영치민의 이번 이닝은 넉점이었습니다. 조재호 선수를 상대하기에는 약간 부족하긴 합니다만 조재호 선수가 또 경기 후반에 경기가 잘 풀리지 않을 때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예.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이미 큰 스코어 차이로 기선을 잡았기 때문에 아, 이번 경기 무난하게 조재호 선수의 승리를 점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성공입니다. 조재호 선수는 현재 1승을 거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진출